이거 이제 첫 장을 일단 4.15 부정선거와 6.28 검증기일이라고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이제 붙인 이유는 이제 4.15 작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작년 2020년 4월 15일 날 있었는데, 이제 그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것은 6.28 검증기일에 제가 목격한 내용,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목격한 내용에 의해서 이제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요 드러났다는 용어는 사진이 확정되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네, 적어도 제가 개인 제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 나이 60 2살 된 권오영이라는 그 변호사 또 교회 장로가 볼 때는 이거는 완전 부정선거다. 현장에서 본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이제 드러난 걸로 봐도 적어도 제 명예를 걸고는 확실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권오영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 저는 그냥 부정선거란 용어 자체가 너무나 좀 미진한 감이 있어가지고 저는 4.15 불법 부정선거다. 이렇게 저는 학자적 그런 명예를 걸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조슈아님은 어떻습니까? 네, 그날 이제 저는 좀그 재검표 때 심혈을 기울이면서 어떤 뭐랄까 강력한 어떤 한방 같은 거 이런 걸 찾았거든요. 근데 권오영 변호사님 좀 약간 다른 시각으로 좀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모든 표들이 다 가짜같이 보인다라는 어떤 그 일단 직감에부터 시작해서 다른 이제 전반적인 또 증거를 이제 보신 것 같은데요. 이런 좀 다양한 시각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좀 바뀐 감이 있는데 아마도 이제 뭐 변호사님들이 아주 강력한 한방 이런 거를 이제 찾으려고 하시는 게 맞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전체를 두루 봐야 되는데 오히려 좀 반대로 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는 또 이렇게 모든 종이들이 다 빳빳하고 이런 공통적인 특징들도 큰 증거가 될수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제가 그 자세히 몰랐거든요. 오히려 근데 변호사님께서 이런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중요한 증거라고 이제 딱 지적을 하시니까 저도 이제 정말 이게 큰 사실 이게 맞거든요. 모든 국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좀 사진을 보면서 쭉 설명하시면 부정선거라는 의혹에 대해서 확신으로 바뀌고 아 이건 진짜 불법이구나라는 것을 뭐 국민들은 물론이고 대법관들도 정말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 그날 주시죠. 이제 제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 자신은 이제 처음에 이 투표지가 이제 그 어떤 박스에 그 봉인돼 있다가 봉인이 풀리고 투표지를 딱 꺼내놨을 때 깜짝 놀랐었거든요. 아니 이게 투표지가 이게 진짜 맞아 하는 이런 이제 그 아주 그 즉시에 이거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현장에 투표지라고 하니까, 거기 있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의심은 하지만, 야, 확신은 못 하는 거죠. 그 자리에 너무 많은, 이제, 그 굉장히 또 사람들도 많고, 또 자기가 볼수 있는 것은 한 부분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한 24시간, 그러니까 밤새가 아니라 그냥 그 24시간 동안 꼬박 그걸 보면서 계속 지켜보면서 긴가민가 하고,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확인도 해보고 이 가짜 아니냐 투표지가 이렇게 하나도 접힌 자국도 없잖냐 이게 진짜 투표지가 진짜 이러냐 이렇게 밤새 긴가민가 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사진 촬영을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다른 그 개표 현장의 그 동영상이나 사진들을 비교해가고 또 주변에 그 당시에 또 현장에 있었던 분한테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해서 지금 생각할 때는 이건 전부 다 가짜 투표지다 이런 이제 확신이 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 현장에서 의심했지만 우리 조시환님이나 그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아마 민경욱 전 국회의원 후보 본인도 이게 전부 가짜라고는 인식하지 못했을 거고 또 지금 같이 있었던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아, 저게 뭐 전부 가짜라는 게 말이 돼.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제 경험과 제가 이렇게 판단한 거는 이 투표지 전체가 가짜 투표지였다고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지금 말씀은 뭐 결국 사람이 이제 살아가면서 통념이라든지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나 뭐 양식이나 통념을 미뤄보면은 투표함 전체를 갈아치우고 가지고 그냥 하기는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쵸, 그런 네. 부분들이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싶은데 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거의 정확한 그런 진단이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국민들이 정부를 통전체 투표함 함 전체를 다 인쇄된 사전투표지로 갈아치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그 부분을 사실은 이번 검증조서를 제가 이제 어제 이 방송을 위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그 당시에 현장에서 제가 제기했던 문제는 사전투표지만, 이게 현장에 개표된 투표지가 아니다, 이런 주장이 아니었고, 전체 투표지가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라서, 이거는 실제로 개표장에 있던 실제 투표된 투표지가 아니라, 이렇게 주장하는데, 조서에는 사전투표지만, 뭐 접힨 자국이 없어서 감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전부 지금 다. 판단한 내용은 사전투표지 아니라 당일투표지 전체도 전부 새로 제작돼서 아주. 투입이 된 거지, 그게 실제로 그 투표장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투표함에 들어갔다가 개표장으로 옮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개표 작업을 거친 그런 투표지는 아니라고 아니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한번 그 보시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자, 그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조슈아님, 지금 권오용 변호사님 말씀은 사전투표지의 거의 전부, 그리고 당일투표지의 거의 전부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슈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이제 사실 그 이제 사람의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전투표에 오류가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사전투표도 전체가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가짜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몇 퍼센트 정도일까?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추가로 집어넣은 민주당 표, 그러니까 뭐한20% 정도 되겠죠? 그래서 20%, 25% 정도가 가짜일 텐데, 이제 거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특징을 찾은 거죠. 여기 있는 그 표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특징들을 보이는 한 4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 되는 어떤 그 표들의 특징을 찾으려고 이제 혈안이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사전투표가 전체가 가짜라고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특징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비되는 특징이 없고 전체가 다 똑같은 특징들이 나오는데, 그건 또 구별하기가 또 쉽지 않거든요. 그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일 투표도 똑같이 다 빳빳하고 똑같이 다 가짜였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제 사전투표에만 또 집중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자세히 못 봤습니다만, 어쨌든 이걸 또 지나놓고 이제 사전 자료를 이제 준비해서 PPT를 저도 이제 방송하기 전에 잠깐 봤는데, 사전투표뿐만 아니라 당일 투표도, 그러니까 사전투표도 전체가 위조가 된 특징들이 골고루 지금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뭐 20%, 25% 정도의 어떤 다른 특징들이 있을 걸 유심히 봤는데 찾기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전체가 다 가짜라는 생각은 못 했으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예전에 저 개표장 같은 데에서의 그 표들과 비교를 하면은 확연히 다른, 전체가 그냥 가짜인 거고, 당일도 똑같습니다. 사전투표랑 투표지랑 당일 투표지가 그 특징들이 똑같기 때문에 뭐 전체가 가짜일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정말 오늘 두 분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그동안은 사전투표지가 거의 전부 가짜 위조된 인쇄된 사전투표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두 분이 지금 동의하시는 거는 그것뿐만 아니고 당일 투표지도 거의 전부가 가짜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일장기 투표지란 것은 당일 투표지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러면 이제 한번 이미지를 보시면서 좀 천천히 설명해 주시죠. 요 장면은 이제 맨 처음 그 투표지를 이제 목격할 수 있는 장면인데요. 그때 이 작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이제 사전에 이제 그 예정하기를 그 후보당 100장씩 표를 QR코드를 이제 스캔을 해가지고
그 변호를 추출하는 작업을 시범적으로 한번 실행해 본다. 이렇게 이제 대법원하고, 대법원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렸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투표지를 이제 그 중에 함을 하나 꺼내서, 이게 보면 이게 사전 투표지거든요. 사전 투표지를 하나 꺼내서 이제 책상 위에서 올려놨고, 여기에는 대법관 오신 분들하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법원에 계신 분, 우리 참관인들, 변호인들 전부 다 지켜보는 가운데 이 책상 위에 이렇게 사전 투표지가 올려졌고, 저는 이걸 보는 순간, 보는 순간, 야, 오, 예, 와, 이게 뭐야? 뭐야? 이럴 수가 있어? 이거 전부 가짜야. 이런 마음이 속으로 확 들었고, 그게 입으로 튀어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동영상에 그런 내용이 이제 제가 현장에 얘기한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거든요. 제가 동영상을 찍으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조슈아님, 이거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근데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한그 종이 전문가가 이야기할 때 종이를 한번 접었다가 다시 펴면 이 접은 자국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한번 접었다가 절대. 펴면은 접은 자국이 분명히 생깁니다. 가운데 분명히 생기는데 이런 게 이제 전혀 없으니까 아 이건 좀뭐좀 황당하긴 했죠. 그래서 이런 걸 도대체 세는 것이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권 변호사님, 지금 이제 제가 이거를 보고, 이제 그동안 빨간색 그 비닐 바구니에 그 사전 투표지가 신권답발처럼 있는 것도 봤고, 그다음 증거 보존할 때뭐 박주현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쓴그함 투표함 속에 뭐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도 봤고, 그런데 이제 이 사진의 굉장히 큰 특징은 평면 위에 100장씩 묶은 사전 투표지를 놓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네.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가 그냥 당장 보고, 이게 뭐야? 어떻게 사전투표지가 저렇게 빳빳할 수가 있지? 이거는 뭐한 거야, 이 사람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 말씀하시기 전에. 예. 저도 공 박사님하고 똑같은 마음이었구나. 이 사람들 진짜 이게 무슨 짓이야? 이렇게 법원, 더군다나 대법원 내서 하는 재판에 이런 걸 들이밀다니 속으로 이런 마음이 확 들었고 또 저도 이전에 그 보존첩은 다른 지역에서 할때 이제 박스 안에 이 빳빳한 신권 투표지라고 하면서 보여줬고 또 실제로 개표장 그 동영상에도 보면 이렇게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들이 간간이 찍혀 있는 걸 봤는데 그게 이제 제 눈앞에 이제 다르다. 드러나니까 야, 이거 정말 가짜다. 이런 마음이 확 들었거든요. 그래도 확증이 안 되니까 계속 밤새도록 그걸 지켜보고 이리도 보고 저리도 보고 요각도로도 보고 사진도 이리도 찍어보고 저리도 찍어보고 24시간 동안 저는 그 작업만 했습니다. 뭐 지금 말씀은 뭐 얼마나 사람이 간이 크면은 이렇게 인쇄된 새그 사전투표 용지를 그냥 투표함에 집어넣고 그게 발각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을까? 그리고 대법원이 진행하고 있는 재판에 위변조된 증거물을 제작해가지고 그걸 제출한다. 근데 지금 와가 보면은 뭐그 동네 사람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왜 그럼 투표지 이미지 원본 파일도 파괴했다. 그 다음에 뭐 통합선거인 명부도 위변조해가 제출한 걸 보면은 아,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보통 우리 세대가 갖고 있는 그런 도덕이나 윤리 기준하고는 전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뭐 내가 보고는 뭐더 이상 방송을 진행할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뭐 이거 한장 보고. 참, 딱하네. 예. 다음 분 한번 이미지를 보시죠. 이건 동영상입니다. 한번 동영상을 틀어주시면 소리도 나게 해주시면 그 그, 당시에 같은 그 분위기를 알 상황이겠네요.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진 찍은 그는 이제 같은 상황이겠네요. QR 그 다음 코드의 진에 시범용, 예. QR코드가 아니고 이제 현장에서 이걸 딱 보고 제가 방금 그런 소감이 이제 실제로 그 현장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내용들. 한번 틀어보시면 그때 분위기를 이제 알수 예. 있으시거든요. 볼륨이 좀클것 같은데 좀 괜찮습니다. 조절을, 예.
실제 투표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접은 게 없잖아, 접은 게. 롤도 아니고 인쇄한 것 같아. 네. 투표 용지가 아니에요, 용지가. 용지는 하얀색 롤, 롤 저기 일본만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요, 다 전체가. 그러면 말이 좀 안 되지. 아니요. 다 같이 했겠지. 이게 롤이 아니야. 롤은 접혀 말려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 이거 색깔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롤 용지 색깔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미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 거를 사용하면 한두 번에 사용하면 창가 있으니까 그거 구분을 만들고요. 이건 이제 롤용지가 아니잖아요. 옆에 롤용지가 아니에요. 같이 대화하는 분은 인쇄 전문가시거든요. 이거 문제 제기해야 되는데요. 왜냐면 접힌 자국이 없어. 내가 여기 사진이 있거든. 일단 천장으로 들어가면, 천장이 통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힘이 실제 있어요. 무조건 힘이 있으면 절대 그 10분 구분이 안 옆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 투표함석에 천장에 투표지가 들어가면 틀림없이 흰자국이 남아있다는 거고 또 투표지가 눌려서 그런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고 QR코드는 다르게 인쇄할 수 있죠. 네, 다 집어넣을 수가 있으니까 한장 네, 다 집어넣을 건 저기 미리 디자인해갈 너무 만약에 넘버링이 들어간다 그러면 넘버링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넘버링 그런 거 올리는 거 우리 측면 음식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얘는 아까 있는 우리랑 똑같은 거. 자, 지금 권 변호사님 나눈 대화도 조금 더 상세히 소개해 주시고 나중에 한 번 더 보더라도 사실 별로 할 뭐 놀래서 이렇게 할 말이 없네요. 어안이 뻥뻥하네요. 예, 그 당시에 그 옆에 저하고 주로 대화하는 분이 그, 한, 3, 40년 동안 인쇄하고, 이런 인쇄 용지를 재단하고, 이런, 이제 현장에서 일하신 분이라서, 그 사장님이 이제 저하고 대화하는 내용이고, 그 사장님 얘기로는, 이게 그 사전 투표지는 전부 롤로 해가지고, 한 장씩 프린트 돼 나오는데, 이렇게 그 카드처럼, 이렇게 접힌 자국도 하나 없이 이렇게 나온 건, 이거는, 롤이 아니고, 일단 이거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냥 다량 그 인쇄소에서 인쇄해가지고 재단해서 가지고 나온 거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고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전에 그 현장의 투표지를 본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투표지가 접힌 자국도 없고 또 색깔도 롤 용지는 약간 좀 백색에 그리고 실제로 그 투표지는 규격이 백색으로 되고 그게 A4 용지처럼 하얀 용지여야 되는데 제가 그 현장에서 보는 건 약간 미색이라서 그건 그 부분은 조명 때문에 그랬는지 근데 지금 봐도 이색하고 백색은 좀 다르다고 그 옆에 오른쪽에 보면 그 용지가 있는데 그건 백색이고 요거는 약간 그 미색이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용지 자체도 틀려 보이고 그 밖에 이제 밤새워 가면서 이제 뭐 이걸 가지고 확대경으로도 들여다보고 또 옆에 있는 기표 날인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롤 용지를 프린트한 건 아니라는 이런 이제 확신을 갖게 됐고 나와서도 이제 그 부분은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이제 종이 전문가도 그 미색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종이 전문가도 동의를 하신 거죠? 네, 그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실제 그 현장에 롤 프린트로 뽑아낸 용지의 색깔이 어떤지. 제 기억에는 분명히 그거는 백색이었거든요. 백색이고 네. 약간 말려 있는 또 긴 저기 비례대표 용지는 연두색 프린트가 앞에 뭐 입혀져 있고 또 백색의 그 용지 또 더 얇아 보였거든요. 제가 실제로 투표 저도 사전 투표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그 사전 현장에 있는 그 사전 투표지들을 보면 실제 투표지도 또 훨씬 더 얇아 보였는데 이거는 두껍다 얇지가 않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그 종이 전문가 분이 박스 안에 이렇게 투표지를 하면은 투표 무게 때문에 접은 부분이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빳빳한 종이가 들어가도 한 3일 정도 투표함속에 이게 있다가 나온 투표지들인데 그렇게 되면 다 이렇게 뭔가 자욱이 남는다는 거거든요.
요대로 요대로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새로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은 거는 만들어 놓은 거지. 그 투표함 속에 있던 투표지는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옆에 또 설명해 주신 거. 종이가 위에서 눌러대기 때문에 아래는 또 그런 압력을 받기 때문에 종이가 휘어지거나 아니면 접히거나 뭐 이런 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그 새로 재단된 이런 용지는 나올 수가 없다고 이제 설명하시는 거고. 조슈아님 조금 보시고 그동안 경험이 많으시니까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모의 투표지를 한번 직접 제작도 해봤는데 이게 사람 손을 거치면 조금씩 다 구겨집니다. 그리고 어제 그 방송에서도 종이 그 인쇄 전문가께서 얘기를 했었던 게어뭐 수천 장을 넣으면 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제 그게 뭐 어떤 상황에서의 얘기인지 몰랐는데 투표소 얘기인 것 같습니다. 투표소에서 계속 이제 종이를 위에서 넣거든요. 그러면 밑에 있는 건 종이들이 깔리는데 그러면 종이가 이제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고 저렇게 들어가서 위에서는 계속 눌러서 종이의 무게가 이제 몇천 장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몇만 장 이렇게 되면은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들은 다 눌려서 다 구겨진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가 보면서 사진 나오겠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의 그 투표소의 투표함을 열자마자 보여진 것들, 그리고 그걸 일단 간추려 놓은 것들로 봐도 상당히 다 구겨져 있고 삐뚤빼뚤하고 그게 오히려 이제 정상이라는 거죠. 그게 아닌 게 이상한 상황이었는데, 뭐, 일단 처음에 보자마자 이런 걸또 보여주고 시작을 해버리니까, 처음부터 이거 다 가짜다 이렇게 크게 외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